바탕 화면에 있는 XCC 믹서를 실행해 주세요. 왼쪽 공간을 클릭하고 제로 폴더로 갑니다. 프로그램 파일스 x86 EA 게임즈 커맨드 앤 컨커 제로아워 제로아워 폴더로 가셔서 nigh.big을 더블 클릭합니다. 이제 오른쪽 창에 클릭하셔서 빔 폴더로 갑니다. 다시 왼쪽 공간을 클릭하시고 Ctrl A 키를 동시에 누르면 모든 파일이 선택됩니다.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카피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믹서를 종료하겠습니다. 탐색기에서 추출한 폴더로 갑니다. 그 다음 데이터 INI 폴더로 들어가서 Ctrl A 키를 눌러 모든 파일을 선택합니다. 오른쪽 클릭하시고 복사를 누릅니다. 제로아 폴더로 가셔서 샘플 모드 데이터 INI 폴더로 가셔서 오른쪽 클릭하고 붙여넣기 합니다. 좋습니다. 이제 INI 추출 과정이 끝났습니다.